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강 사회를 맡게 된 한양대학교 생체공학과 교수로 있는 임창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카오스 재단에서 사회자 섭외를 받을 때는요, 구강과 식강 두 번 사회를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공지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그 6월 1일로 다음 강의가 연기가 되면서 그 제가 해외 일정하고 겹쳐서 식강 강의를 제가 사회를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가 제 강의 사회 데뷔이자 이제 마지막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식 사회는 젊을 때 몇 번 보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대중강연 사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간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진화 심리학의 대표적인 석학분이십니다. 전중환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진화 생물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진화 심리학입니다. 진화 심리학 네. 죄송합니다. 네. 진화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하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진화 심리학을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생물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처음에 생물학과를 들어가니까 뭔가 좀 전 큰 생명을 좀 기대를 했는데 뭐 유전자 단백질을 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강의하신 뭐 강봉균 교수님 밑에서도 제가 수업을 들었습니다만은 별로 흥미가 없어가지고 좀 이런 거 유전자 단백질 말고 좀 이런 인간에 대해서도 좀 진화 생물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침 그때 뭐 사회생물학이다 뭐다 이래서 인간 사회를 진화적으로 연구를 하는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었던 차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최혜청 교수님이라고 이 사회생물학을 공부하신 교수님이 그때 저희 과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겸사겸사 인간을 그야말로 최혜청 교수님은 인간이 아닌 동물을 주로 하셨는데 저는 좀 인간을 진화적으로 하는 거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진화심리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좀 살펴봤는데요.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중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중환 박사님의 강연 진화 뇌를 여는 열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진화 뇌를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이런 어떤 진화적인 관점이 우리 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좋은 시사점을 주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세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뇌 얘기한다길래 왔는데 왜 소세지 얘기야 이렇게 의아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소세지 맛있죠? 그렇죠? 참 먹음직스러운데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소세지가 만들 때는 참 뭐 더럽고 힘들고 뭔가 좀 짜증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소세지와 같다. 만드는 과정은 안 보는 게 좋다는 점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소세지 못지않게 법도 우리가 참 뭐랄까요? 신성하게 여기고 그야말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우리가 법을 대단히 공정하고 그렇죠? 그야말로 어떤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법도 알고 보면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좀 보기 민망하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법이 야 법적으로 따져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법도 대단히 어떤 주관적이고 아주 참 보기 민망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뭐 법과 소세지를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사실은 법이나 소세지 못지않게 우리가 그 만드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애써 부정하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 자신,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애틋하게 사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정, 정의, 정의가 실현되리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삶의 의미라든지 자아,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궁극적으로는 뇌에서 나온다는 건 뇌의
그 전기화학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애써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뇌는 역시 심장이나 허파와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이다라는 것도 뭐 이해는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멀리하거나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음은 뇌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 뇌는 궁극적으로 다른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이다. 이것의 우리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좀 진지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진화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옛날에 주라기 시대에 공룡이 돌아다니는 것을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동굴에서 뭐 우가우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가우가 우짜짜 이러면서 동물을 사냥하고 아니면 식물성 먹이를 채집을 하는 이런 아주 원시적인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이거를 희화하고 이런 어떤 진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뇌라든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이 강의실을 벗어나면서 깨끗이 까먹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뇌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것 같은 뇌과학적인 그야말로 어떻게에 해당하는 이런 탐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왜에 해당하는 한마디로 궁극적인 설명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히 이런 왜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하는 이런 진화 이론은 기존에 이루어지는 뇌에 대해서 이루어진 이런 여러 가지 발견들을 하나로 매끄럽게 통합하는 그런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뇌는 무엇을 하게끔 설계되었는가를 살펴보죠. 여러분들은 모두 뇌가 무엇을 하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뇌는 정보를 처리를 하는 장치죠. 심장이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피를 펌핑을 하듯이 그리고 간이 해독작용을 하듯이 뇌의 기능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요, 외부의 어떤 특정한 환경적인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외부로 산출하는 것이 뇌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식사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왜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이런 소가 만들어 놓은 이런 푸짐한 변 무더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소의 변을 보면은 누구나 얼굴을 찡그리면서 역겨워하는 반응을 보이죠.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당연히 소의 변은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소의 변은 본질적으로 혐오스러운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혐오스러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소의 변을 보고 낼 수 있는 반응은 수천, 수만, 수억 가지입니다. 우리는 소의 변을 보고 어쩜 저렇게 우아한 자태를 갖고 있을까 하면서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의 변을 보고 깜짝 놀라서 36개 줄행랑을 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의 변에 대해서 낼 수 있는 반응은 수없이 많은데 우리 종의 진화 역사에서 적절했었던 반응, 왜냐하면 변에는 여러 가지 전염성 병원균들이 들어있으니까 이 전염성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게끔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게끔 우리가 혐오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환경적인 정보를 처리를 해서 적절한 행동을 만드는 것이 뇌의 기능이다라고 할 때 이 적절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죄송합니다. 이거 똥 얘기 얼마 안 있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좀만 참아주시고요. 그래서 똥파리인데요. 이 똥파리는 아까 말씀드린 소변에서 꼬이는 작은 이런 곤충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특히 똥파리 중에서도 수컷은 소변에서 암컷이 오는 걸 기다렸다가
암컷 똥파리가 오면은 교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소의 변이 우리 인간의 뇌에서는, 인간의 뇌는 이걸 처리를 해서 인간에게 적절한 반응, 즉 회피하는 행동을 일으키게끔 혐오스러워하는 반응을 만들었죠. 하지만 똑같은 소의 변이 특히 수컷 똥파리한테는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수컷 똥파리한테는 소의 변은 어떤 푸짐한 만찬 장소인 동시에 뭔가 오늘 밤 은밀한 로맨틱한, 그렇죠? 기회가 열릴 것임을 보여주는, 그래서 아마 수컷 초파리의, 수컷 똥파리의 뇌는 소의 변을 보면 뭔가 아주 흐뭇한, 그렇죠? 뭔가 푸짐한 만찬인 동시에 뭔가 오늘 밤 로맨틱한 기회를 약속을 하는, 이러한 소의 변에 대해서 뭔가 흐뭇해하는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거죠. 즉 똑같은 환경적인 입력이 인간과 똥파리에게는 전혀 다른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외부의 환경 그 자체가 어떤 특정한 그 동물종에게 특정한 그 종의 보편적인 반응을 만들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도중에 뇌가 개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진화 역사에서 가능했었던 수없이 많은 반응들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즉 그 진화 역사에서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가장 적절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가운데에서 우리 두뇌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가운데서 어떤 적절한 행동을 일으켜주는 이런 두뇌와 같은, 그야말로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복잡한 기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찰스 다윈이 사실은 그야말로 어떻게든 밝히고자 했었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거를 어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기가 막힌 이런 작품을 설명하는 것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쓴 중요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정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과거 진화 역사에서 적응적이었던, 즉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었던 행동을 하게끔 어떻게 이러한 기가 막힌 작품들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다윈의 해답은 이러한 정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생물학적인 적응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에 의해서 진화를 했다고 다윈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언뜻 보면은 그야말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 같은 아주 귀여운 그런 대상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애벌레의 그 항문 부분입니다. 애벌레의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뱀의 머리가 아니라 사실은 애벌레의 뒷부분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게 머리고요. 실제 머리고요. 요게 뒷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애벌레가 뒷부분이 뱀의 머리를 조금이라도 닮았으면은 새가 애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오다가 한 열 번 중에 한 번이라도 뱀인 줄 알고 착각해서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겠죠. 그래서 우연한 변이라고 해도 뒷부분이 뱀의 머리를 조금이라도 닮은 애벌레는 전혀 뱀을 닮지 않은 애벌레에 비하면은 생존과 번식에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유전되는 변이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효과를 준다면 그러한 변이는 점점 개체군에 널리 퍼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는 별로 안 닮았습니다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뱀의 머리를 똑같이 닮은 뒷부분을 가진 애벌레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에 의해서 진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전히 여러분들 애벌레의 머리고요. 뒷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서 정말로 마치 누군가가 애벌레의 뒷부분을 뱀의 머리를 담게끔 진화한 것, 의도적으로 다듬은 것처럼 생겨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전되는 변이 가운데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변이가 점차적으로 개체군 내에서 그 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이 바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체군이 현재 처한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바로 다윈의 주장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생물학자를 포함해서 모든 과학자들은 이런 복잡한 설계는 오직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잡한 생물학적인 특성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의 진화적인 기능을 물음으로써 많은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 기능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는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코는 안경을 걸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상하죠? 물론 진짜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두 다리는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바지를 걸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상하죠, 역시? 이거 진짜는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아무 기능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코는 왜 존재할까요? 안경을 걸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 기능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적인 기능. 어떻게 과거의 진화 역사에서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었냐는 의미에서 진화적인 기능을 물음으로써 많은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왼쪽 같은 데 보시면은 이것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를 만든 사람이 뭔가 의도가 있겠죠.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이것의 기능을 물음으로써 우리가 살펴보면 아 이것이 보시는 것처럼 망고를 그 매끄럽게 그 씨를 빼기 위한 기능을 하게끔 그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각 부분이 디자인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매끄럽게 그 씨를 빼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잡한 생물학적인 특성을 만났을 때는 그것의 진화적인 기능, 과거에 어떻게 그 형질이 다음 세대에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었겠는가를 물음으로써 많은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잡한 적응은 정말로 그 기능을 잘 수행을 하게끔 여러 가지 아주 특수한 설계상의 특질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심리적인 적응, 한마디로 두뇌는 달리 말하면 이런 심리적인 적응이죠. 이런 심리적인 적응이 외부의 환경적인 입력에 반응을 해서 적절한 행동을 유발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랑 마음은 사실은 똑같은 대상을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뇌의 활동이고요. 그리고 뇌는 마음의 물리적인 측면을 바로 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뇌는 결과적으로 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신경적인 토대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이고요. 요거를 우리가 그 뇌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은 과거에 우리 종이 진화된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행동들을 잘 수행하게끔 디자인이 된 것이죠. 특히 우리 인간은 약 500만 년 전에 침팬지와 갈라진 다음에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고작 1만 년 전에 시작된 농업사회나 수백 년 전에 시작된 현대 산업사회는 인간의 마음이 진화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죠. 인간은 진화 역사의 99% 이상을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이때 생존과 번식에 중요했었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잘 수행하게끔 진화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수렵 채집 생활에서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끼쳤던 문제들은 무수히 많았죠. 어떤 분들은 수렵 채집 생활 그 뭐 동굴에서 그냥 대충 먹고 자면 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많았겠냐고 하시지만은 사실은 매우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상한 음식을 피할 것인가, 어떻게 좋은 잠자리를 구할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엄청나게 많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게끔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심리적인 도구들의 집합, 한마디로 과거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적응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게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설계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도구들의 집합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즉 수렵 채집 생활에서 필요했었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게끔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심리적인 도구들의 집합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진화 심리학의 중요한 전제입니다.